자, A를 한번 봅시다. Which 하고 where. 이거는 특성이 극명한 표현으로 볼수 있겠지? Which 하고 where에 대한 뒤쪽 문장 구조는 헷갈림이 없어야 된다. 관계대명사 which, who, what, that. 자, 얘네들은 뒤쪽의 문장 구조가 어떻다? 관계대명사는 불완전하다. 그래서 주어, 동사, 그다음에 목적어 없고 이런 구조로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어가 없으면 주격, 목적어가 없으면 목적격.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home은 목적격으로만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얘네들하고 좀 대비되는 애들. where, when, how, why, whose, 그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예를 들면 뭐 in which 같은 애들. 자, 얘네들 뒤쪽의 문장 구조는 완벽하다라고 볼수 있겠지. 이거는 정말 중요해. 절대로 까먹거나 헷갈려서는 안 되는 그런 표현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여기서 which하고 where이니까 분석해보면 어때? 얘가 동사고 얘가 이제 주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there is a book, there are books 이런 형태로 쓴단 말이야. 뭐뭐가 있다. 이거 자체로 완벽하다라고 볼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산들이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 그 대부분의 나라인데 어떤 나라들? 산이 있는 전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러니까 뒤쪽 문장 구조가 완벽하기 때문에 정답은 당연히 뭐가 돼야 된다? Where이 돼야 되겠지. Which는 안 된다. 이렇게 볼수 있어야 되겠고. 자, 그래서 A의 정답은 Where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A는 Where로 정리를 하시고 다음으로 갑시다. 자, B를 가서 볼게요. 하나는 to 부정사, 하나는 동사. 동사로 생각해 보자고. 동사 자리가 될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고. 자, it is one of the few sports. 우선 그것은 하나다. 적은 스포츠 중에 하나다. 근데 그 스포츠는 뭐냐면 주어가 없네. enable people. 자, enable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구조가 나와야죠. enable은 몇 형식으로 어떻게 쓰인다? 목적어 to do 구조로. 여기 이제 목적격 보여서 여기에 to do PP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동사들이다라고 볼수 있겠지. 자, enable 말고 또뭐 있지? 정말 많이 나오는 애들. 목적어 to 부정사 구조로. teach? 아, 오케이. 맞아. teach도 나와. 근데 얘보다 더 자주 나오는 애들. 고등에서 올라와. 이거 못 보면 안 되고. 또 cause, encourage, tell, 뭐 force. 굉장히 많지. ask도 있고. 그래, 요 정도는 진짜 외워야 돼. 못해도 요 정도. 그다음 expect, 요 정도는 알아야 돼. 요런 애들이 목적어 다음 목적격 보에 뭐가 나온다? to도 나온다라고 하는 점들을 꼭 알고 있어야 되겠고. 고등학교에서 당연히 어법으로도 출제되지만 서술형으로 뭐 배열하시오, 영작하시오 이런 형태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동사의 종류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지?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스포츠인데 사람이 뭐 하도록 하게 하는 move. 근데 여기서 이제 to move가 돼야 되겠지? 자, 이게 목적격 보호거든. 목적격 보호에 동사의 원형 나올 수 있는 것은 지각사역밖에 없잖아. 아니면 help라든지. 여기서 enable이 그런 애가 아니니까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스포츠인데 가능하게 사람들이 뭐 하는 거? 이동하는 거, 움직이는 것을 가능하게. and high speed,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뭐 없이 without any power producing device. device 장치죠? power는 동력이지. 동력을 만드는 어떤 장치라는 거 없이. 이렇게 보시면 될 듯. 자, 그래서 B의 정답은 to move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요 정도는 혹시라도 여기서 내가 헷갈리거나 모를 만한 애들이 있다, 그럼 오늘 꼭 정리해서 요 정도는 꼭 기억해 두면, 솔직히 이것만 있는 건 아니란 말이야. 뭐한 20개 정도 더 붙여야 돼. 그럴 때 그래도 이게 이제 기반이 되어서 그 20개를 외울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암기를 할수 있게 된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이렇게 B 정리를 해 주시면 될것 같고, 다음 C 갑시다. 자, 우선 C를 보니까 하나는 동사, 하나는 ing, 뭐 동명사나 분사.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뒤에 뭐 있다? or라고 하는 애가 있다. or니까 이거 뭐죠? 병렬 구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해석해서 어떤 애하고 지금 같이 쓰이는지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고. 자, 근데 눈으로 한번 쭉 살펴봤을 때 ing가 있어 없어? 없네. 그럼 무조건 틀렸다, 그지? 그럼 정답은 무조건 make네. 그렇게 풀어도 돼, 안 돼? 되지. 왜? make가 뭐 다른 명사나 동명사나 이런 거 아니잖아, 그죠? 그래도 해석해 봅시다. 자, 그래서 in its most advanced form, 가장 발달된 형태에서 스키 얘기하는 거죠. It is a highly skilled sport. 그 스키라는 것은 매우 기술이 필요한 스포츠다.
그래서 그 스포츠는 in which experts can slide down 미끄러져 내려갈 수 있어 전문가들이 근데 이제 a mountain trail 우선 slide가 여기서 그냥 동사로 down은 따라서 어떤 거? 길이니까 산길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미끄러져 내려갈 수 있다 at more than 속도는 어떻게? more than 60 mile an hour 이 정도의 속도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 soar through the air 400 several hundred feet 그리고 치솟아 올라간다 하늘을 통해서 근데 어느 정도로 이제 several 하면 여러지 그래서 수백 피트 정도로 이제 하늘 수백 피트 정도를 이제 하늘로 치솟는다 soar가 이제 치솟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여기 5가 나온 거죠 그리고 make quick turn 그리고 빠르게 턴을 할 수 있다 through 뭐를 통해서 obstacle course 우선 장애물이 있는 그런 어떤 코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빠른 회전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wake가 정답인데 아까 전에 ing가 없는 것을 가지고도 문제를 풀 수 있었지만 또 어떻게 우리가 보통 a and c and 여기 5하니까 5를 봅시다 a or b or c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거를 축약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어? a, b or c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지 그래서 처음 나온 건 어떤 것이고 slide가 처음 나왔고 그 다음에 soar가 나왔단 말이야 soar일 때 여기 뒤에 뭐가 나왔다? 콤마가 나와 있지 그 다음에 당연히 마지막 거니까 or make가 된다라고 하는 점들도 하나의 단서가 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병렬 구조를 쓸 수 있는 애들이 뭐가 있다? and, or, but 얘네들이 대표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리고 비교급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비교급 more than 여기에서도 병렬 구조는 가능하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78번의 정답 그래서 몇 번으로 확인할 수 있다? 3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자 이렇게 78번 마무리 하시고 79번 또 가봅시다